들어볼게요. 내 멋의 상남자. 체리 되게 좋아한다. 체리님 봤어 봤어. 옆에서 아, 되게 좋아. 좋은 거잖아요. 어, 좋아요. 좋아요. 야 일단 보라 씨가 이제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느꼈는지. 안무 연습할 때도 그렇고 그냥 평소 생활할 때 그냥 텐션 높은 그런 애교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지연이 오늘 예쁘지? 지연이 오늘 귀엽지? 막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 무대 의상 입었어요. 그러면 네. 약간 한 번 더 춤추게 하는 느낌. 무대. 또 있어요. 그리고 그 숙소에서 전신 거울 있는 데서 계속 춤춰요. 어떤 춤인지 한번 해주세요. 그냥 옆에서 화장 지워야 되는데 계속 가리고 지켜봐. 거짓말 숙소에서 누가 그렇게 진짜예요. 아니 근데 정말 아이돌로서 그리고 가수로서 저런 자존감이나 자신감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니 천상 아이돌이네. 그러네. 연습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네. 언제부터? 아 이거 왜냐면 네. 데뷔하면서 사실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내 캐릭터 잡으려고. 어 맞아 맞아. 약간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후천적인지 아니면 네. 선천적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약간 자기애가 좀 많았다. 선천적인지. 파고 났네. 본투비 연예인이야. 네. 본투비. 왜 저희 어머니가 좀 심하시고. 아 이어받은 거예요? 타고 나야 돼. 어머니께서도. 엄마도 갑자기 나 오늘 얼굴 되게 작지. 아 어머니께서 어머니 이렇게. 야 어머니. 어렸을 때 내가 너보다 더 예뻤어. 아 지방이. 예. 아 대박. 본투비였어요. 왜요? 예, 그럼 인정합니다.